1,000원짜리 변호사 1회. 다리 위에서 자살 소동을 벌이는 한 남성. 이때 현장에 나타난 천지훈. 돈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의뢰하셨잖아요 라고 말했다. 협박을 피해 화장실에 숨어든 남자가 취임료 1,000원이라는 천지훈 광고를 보고 연락했었던 것이다. 취임료 1,000원을 골라 가져가며 웃는 천지훈. 백마리는 지하철에서 고영선 씨의 엉덩이를 만진 남필구를 취조한다. 남필구는 고영선이 누군데요? 검사님 정도 미모라면 모를까 어떻게 기억합니까? 나예진은 불법 대부업 영장이 나오자 백마리에게 다녀요라고 한다. 천지훈과 사무장은 아무도 없는 대부업체에서 짜장면을 시킨다. 두 사람 앞에 백마리가 나타나 당신들이냐고 물었다. 천지훈의 짜장면을 빼앗은 백마리는 엎어버린다. 천지훈에게 동네 양아치라고 하자 짜장면 왜 없냐며 여기 우리 사무실 아니라고 분노한다. 백마리는 당황하며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왔다고 말한다. 대부업자들이 잡히면 돈을 못 받는 천지훈이 백마리에게 영장을 보여달라고 한 후 훔쳐본다. 처벌을 말하는 백마리에게 천지훈은 변호사 선임만 잘하면 집행유예가 나올 것 같다며 백마리를 자극한다. 대부업체 사람들이 들어오고 천지훈은 백마리를 가리키며 압수수색하러 왔다고 말한다. 천지훈은 검찰을 돌려보낼 방법을 안다고 변호사로 자기를 선임하라고 한다. 취임료가 비싸다는 말과 함께 3명단 단방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자 선임을 한다. 천지훈이 영장을 다시 보더니 시계를 바라본다. 오후 7시가 되자 야간 집행 해당 사항 없음이란 조항으로 100마리를 돌려보낸다. 천지훈은 수임료로 짜장면 값까지 포함해 1억 3만 원을 제시했다. 천지훈은 대부업자의 비밀을 검사에게 말하겠다며 수임료를 받아낸다. 돈을 받아낸 천지훈은 의뢰인에게 돈을 준다. 의뢰인이 돈 뭉치 하나를 건네자 그때 받은 1,000원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한다.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취객을 부축하다. 소매치기로 누명을 남편을 도와달라며 아내가 천지훈을 찾아왔다. 천지훈은 소매치기 전과 사범 이명호의 사건을 맡기로 한다. 과거 이명호는 아내에게 배를 타러 간다며 딸을 잘 돌봐달라며 자신의 손을 돌로 찍으며 소매치기를 끊는 의지를 보였다. 백마리는 이명호의 전과를 확인하고 이미 범인이라 생각하고 있다. 감방에서 딸을 떠올린 이명호는 출소 후취재는 안 되고 딸 병원비가 밀려 어쩔 수 없이 죄를 언정하는 반성문을 썼다. 백마리는 애인에게 책을 선물 받는다. 이명호의 딸을 만나고 온 천지훈에게 이명호는 어떻게 해 여길 나갈 수 있냐고 묻는다. 아빠가 곧 돌아올 거라고 딸 소미와 약속했던 천지훈은 그에게 도와준다며 좋은 아빠가 되어주라고 말한다. 천지훈과 사무장은 서울역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취객이 들어오자 그를 부축하면서 대놓고 지갑을 꺼내든다. 경찰서에 온 천지훈은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왜 죄인으로 모냐며 화를 낸다. 사무장이 변호사 신분을 밝힌다. 천지훈이 명함을 건네자 풀려난다. 백마리는 반성문까지 제출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끌고 가려는 천지훈에게 화를 낸다. 피고인이 무죄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냐고 묻는 천지훈. 자신이 정신나간 변호사라며 천지훈은 이명호의 반성문을 찢어버렸다. 법조인의 윤리와 양심이란 책을 빌려주겠다는 백마리에게 천지훈은 108페이지라고 말하며 자리를 뜬다. 피고인에는 두 명의 변호인이 있다. 기소 전에 검사, 기소 후에 변호사라고 쓰여 있었다. 퇴근하려던 백마리는 8시까지 서류를 보고 있는 천지훈을 보고 사무실로 돌아와 밤을 샌다.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이를 갈던 백마리와 천지훈은 각자의 방식대로 준비를 한다. 재판 날 천지훈은 의문의 보따리를 챙겨왔다. 백마리와 천지훈은 배심원의 성향을 알기 위해 질문을 던진다. 천지훈은 배심원에게 탕수육은 찍먹, 부먹 중 어떤 거냐고 물어보자
백마리가 질문이 장난스럽다고 말한다. 그러자 찐만두, 군만두 중 어떤 거냐고 묻는다. 법정은 웃음 바다가 되고 천지훈이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하자 판사가 첫 번째 질문에 답하라고 한다. 백마리는 소매치기를 하려다 미수로 그친 사건이라며 공소를 제기했다. 천지훈은 술에 취한 행인을 부축한 것뿐이라며 반박한다. 백마리는 행인을 증인으로 불렀고 자신의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는 느낌에 붙잡았다고 말한다. 천지훈은 증인이 술을 많이 마셨던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건 당일 증인이 갔던 술집 CCTV를 공개한다. 증인은 맥주 두 잔을 마셨다고 했지만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천지훈은 증인의 기억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라고 묻는다. 부축하려고 하는 것을 자신의 지갑을 훔치려는 것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자 배심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은 착각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인생이 달렸다는 천지훈의 백마리는 유도 신문이라고 반박한다. 증인은 이명호가 소매치기 전과 사범이라며 범인으로 단정한다. 천지훈은 증거물인 보따리를 공개한다.